박영선! 네, 반갑습니다. 시내 시민 여러분. 제가 고향이 경남 창녕입니다. 그래서 창녕에 갔다가 지금 오랜만에 여기 고개 넘어서 진해에 왔습니다. 어렸을 때 진해 벚꽃 구경하러 정말 여기 많이 왔었는데 그때 진해 벚꽃 구경하고 가면 엄청나게 출세하고 억수로 축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추억도 생각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진해의 기호 1번 후보들 꼭 찍어주십사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진해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대한민국은 전쟁이나 아니냐, 그것을 엄청나게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대통령 한 사람 제대로 뽑아주고 나니까 1년 만에 대한민국 주변의 모든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부는 이 평화의 바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해에서 열차를 타고 저 멀리 블라디보스톡으로 그리고 만주벌판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나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는 그러한 시대의 나후자들과 손잡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번영과 손잡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전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호 1번 후보들을 응원해 주셔서 한반도에 부는 이 평화의 바람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진해 시민 여러분,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동차의 시대를 부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대의 나호자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대의 나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해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 그리고 한반도에 가져오는 이 평화 열차를 타고 앞으로 한국을 번영의 나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경상도는 김경수 도지사, 그리고 창원시장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삼박자를 맞춰주시면, 삼각편대를 구성해주시면 진해가 이 평화열차에 탑승해서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번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해의 번영에는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집권당의 도지사 그리고 집권당의 시장을 뽑아주셔야 확실합니다. 야당 도지사, 야당 시장 되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올가을 정기국회가 열리면 예산 편성이 시작됩니다. 이 예산 편성은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에, 모든 시에, 모든 군에 서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가장 확실하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의 도지사와 집권 여당의 시장입니다.
도지사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저하고 국회에 있을 때 바로 건너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경수 의원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김경수 의원이 이 더불어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남 도지사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제 고향 경상도, 이 경상도가 더 발전하고 더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발전과 번영에는 우리 인간의 노력, 또 인간의 집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노력과 집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고 이러한 예산을 확실하게 끌어올 사람이 바로 기호 1번인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는 정말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진해는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기지가 있는 군사적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해를 놓칠 수 없습니다. 진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평화는 곧 경제요. 평화는 곧 미래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곧 파멸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전쟁하는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평화롭게 번영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 6월 12일이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세계 평화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도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진해 시민 여러분,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합니다. 저녁 6시까지 동사무소에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시고 6월 13일 날도 꼭 투표하셔서 기호 1번 김경수, 기호 1번 허성모, 기호 1번 김상현, 기호 1번 심상도, 기호 1번 박지호, 기호 1번 김태웅을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김경수 도지사, 서성모 시장과 함께 일할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호명해드렸는데 이 무대로 다 올라주시죠.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기호 1번 심상동 후보 올라오십니다. 또 김진옥 후보 올라오십니다. 김상현 후보입니다. 정순욱 후보입니다. 김태웅 후보입니다. 그리고 박지호 후보입니다. 이종화 후보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호 1번 후보들, 이 기호 1번을 확실하게 지지해 주셔서 진해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앞당기고 그리고 우리가